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드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불행의 고리를 끊는 법. 네, 궁금하시죠? 네, 우리 잘 들어서 눈은 크게 표정은 밝게 귀는 쫑긋 세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죄의 소용돌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은혜 가운데 산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네, 그럴 수는 없죠.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럴 리도 없습니다. 40 넘어가면 되게 아프죠. 이제 관리를 안 해서 아프기도 하지만 이제 50 넘어가면 관리를 해도 무조건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꼭 두 군데는 아프다. 그래서 아프지 않은 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니죠.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 제가 보니까 별에서 온 그대도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식 있고 또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될 일들이 또 사명이 있으면요 걱정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산다는 건 뭐예요? 말뿐입니까? 아니죠. 상황이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린 건 늘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죠. 상황이 어렵고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걱정거리가 분명히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상하게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돕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솟아나오는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해요. 감사한데? 참 고마운데.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가요? 이렇게 살다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도 그걸 한번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할 일이 없는 거, 정말 도움이 없는 거, 위로가 없는 거.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 정말 돕는 손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회 오셔서 돕는 손길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그분은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일 거예요. 오늘 처음 와서도 벌써 도움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하냐?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이 없는 때가 있으니까요. 제가 신학교 때 일인데 이 부산 출신의 친구가 밥을 사겠다고 가난하고 배고픈 신학생들을 이제 우리 돈이 없었어요. 밥을 사겠다고 해서 가서 먹었거든요. 근데 먹고 나더니 갑자기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뭐냐 했더니 돈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대요.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무전취식. 네. 근데 아, 큰일 났다 이제. 저는 원래 그 집안 내대로 빚을 못 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빚이 없어요 우리는. 네. 그래서 아쉬운 소리도 못해요. 큰일 났다. 그랬더니 부산 친구 걱정 말래요. 그랬더니 카운터로 이렇게 가는 거야. 아, 니들은 나가 있으래. 그래서 나가 있을 게 아닌 것 같은데. 도주야 도주.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가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사장님 안 있습니까? 사장님이 어,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했더니 그 다음 얘기가 사람 한번 믿어보이소. 대뜸 하는 말이 사람 한번 믿어보이소. 아니 내가 그래 믿는데 뭐 어쩌라고. 아, 돈을 안 가져와가지고. 예, 사장님이 얼굴이 부락부락. 그래서 우리 학생증 다 해가지고 다 맡기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예. 저도 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예, 버스비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뭐 돈이 없었다기보다 그날 없었던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정류장에 가가지고 저 아니야 저 아, 좀 제가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 저도 아는데요. 이건 진짜예요. 제 버스비가 없거든요. 그냥 한번 빌려주실 수 없으세요? 예, 저는 그런 얘기 못했고요. 없으면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초동에서 예, 부천까지 걸어간 적이 있어요. 버스비 없어요. 제가 뭐 오래된 분들은 간증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예, 저는 그런 얘기를 못해요. 제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과연 그렇다고 봐줄까 그런가요? 여러분 돕는 성격이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벌써 어떻게 내 표정을 읽었는지 와서 내게 돕는 손길을 내밀어준다는 건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당연해요. 이게 은혜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미로와 같은 곳에 내가 빠져있는데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데 해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은혜 안에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떠나 산다는 건 뭔가요? 은혜를 떠나 산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벌받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죄는 우리들의 삶에 늘 곁에 있습니다. 여기 조금 가면 에슈본에 폴리짜이 있거든요. 그리고 길가에는 다 이 번호판, 번호판이 아니라 교통표지판 붙어 있고 예, 주차할 것, 하지 않을 것 다 그려져 있고 그게 뭐냐면요. 다 잘못하면 처벌하는 기준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죄와 벌 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없고 죄와 벌만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려운 일 당연히 있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 해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둘러봐도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해답이 있긴 하죠. 빚 갚으면 되고 안 아프면 되고 고통 안 받으면 되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돕는 손길이 없어요. 나는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지면요 위로를 거부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낙심케 하는 사람만 보이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점점점 절망으로 빠져들고 불행의 늪으로 잠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판이에요. 지금 다윗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시험과 난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면서 그동안의 여러 시험을 겪을 때마다
요즘 유행어대로 다윗은 컷오프를 통과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까운 나이에 이 다윗이 예기치 않게 넘어진 거예요. 예, 간음죄를 짓고 살인교사죄를 짓고 그는 넘어진 것입니다. 인생에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법하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자였고 또 시편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한 다윗이 뼈 아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제 은혜 없는 삶을 살면서 죄와 벌 아래 그렇게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까요?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먼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은밀히 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백주의 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왕위에서 내려앉아가지고 옷을 찢고 죄를 시인했습니다. 그가 받은 이 심판의 선고는 전임자였던 사울왕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그 차이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동네에 있는 학교 유리창에 잘못하다가 공을 던져가지고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래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 제가 잘못해가지고요 학교 유리창을 깼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형무소에 넣나요? 그렇진 않죠. 아유 어쩌다 그랬어요? 유리창 그러면 예, 다시 물어주세요. 변상해 주세요. 그럼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리창 변상하고 끼워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교무실 앞에서 그 학교 전교 1등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유리창을 깼어요. 그러면 이건 큰 사건이죠. 네. 유리창만 변상해서 될 일이 아니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화가 적절해요? 네. 제가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이게 맞는 예일까? 아.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의 대가도 크다. 그러면 벌써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저런 사람일수록 더 뒤가 구린법이라니까. 혹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짓고 다니니까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조롱을 하게 될까요? 마귀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났고 그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끝났고 하나님의 명예도 끝났고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욕을 먹는 거야. 그건 마귀가 원하는 각본이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되어야 할까요?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다윗은 이미 다른 레벨을 경험하고 거기에 도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쌓은 크레딧은 여기에서 완전히 끝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한번 보장해 주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 구원의 주를 나게 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미 한 번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진 대가도 크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편애를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도 그는 회복의 가능성이 그 안에 더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벌어놓은 게 많아요. 그만큼 크레딧이 많은 거예요. 그는 회개할 심정이 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공평한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그러한 돌아갈 힘이 되고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쌓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소용이 없다면 다윗이 하나님과 가졌던 그 수많은 시간이 소용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의 체험을 했던 그 순간이 한 번 실수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고 소용없어질 거야. 물론 마귀는 그렇게 말해요. 너 다 소용없어. 야, 직장 다니면서 막 성경책 펴놓고 큐티덱 들고 다니고 뭐 교회 간다고 그러고 있는 책은 다 하더니 아 보니까 형편없네 저거. 예, 그러니까 교회 욕먹고 하나님은 없는 거야. 다 소용없어.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더라도 다시 빨리 돌아가죠.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은 아 그러면 우리가 은혜 생활을 잘하면 좀 자주 넘어져도 되겠구나. 여러분 좋은 의사 있다고 일부러 암 걸리는 사람 있어요? 대가는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삶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제 범죄 이후에 죄와 벌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모든 것이 꼬이고 이전에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아니면 어려움 중에도 늘 피난처가 있고 그리고 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가 않아요. 선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인 다윗의 삶에 인격적인 죄가 파고들어서 이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살림차리고 그리고 죄의 DNA를 모든 사람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간음죄는 그 아들에게 전염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살해 교사죄가 또 다른 아들에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복 자녀들 사이에 속임수와 강간과 분노와 살해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큰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 아람 여인에게서 낳은 다말의 욕정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왕궁에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중재하는 매파가 나타나요. 이게 공교롭게도 다윗의 조카인 요나답입니다. 다윗의 집에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가? 그게 의아합니다. 이 요나답은 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취하는데 꾀를 제공해요. 다윗을 끌어들여라.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아프다고 하고 자기 이복 동생에게 시종을 들어주도록 그렇게 다윗에게 청을 넣어라. 다윗은 카리스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응답하고 다말을 시켜서 네 오라비를 수종 들어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논은 누이 동생을 강제로 폭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다말은 그러나 지혜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어리석은 자는 나발이죠. 나발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차라리 다윗 왕에게 가서 나를 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울면서 사정하는 이복 누이를 강제로 취하는 암논. 그리고 나서 바로 애정이 떠나버려서 문 밖에 내쫓아버립니다. 문 밖에 쫓겨나자 옷을 찢고 뒤집어 쓰고 재를 뿌리면서 다말은 슬피 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그 사실을 보고 분노에 치를 떨면서 이복형을 살해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얘기하지도 않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논에게 가서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사리를 키워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자식들 사이에 일어난 다윗성, 하나님의 성이라고 얘기했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분노하면서도 그러나 깊은 아픔을 겪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봅니다. 이 뱀의 실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정 잡배들보다도 못한 추한 이야기로 만들어 버리려는 것이 바로 그놈의 괴계, 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잘못했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다시는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도록 하는 악하고 저주스러운 음모입니다. 약속의 땅을 다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의 현장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유배당하는 땅 에덴의 동편이 되어서 원망하고 저주하는 삶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눈을 뜨고 주님의 교회도 저주의 땅으로 만들고 세상 조롱받는 문제 집단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이 다윗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두 번째 이야기, 분노, 추방, 고통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없는 성 심판하시는데 몇 명까지 참아요? 10명까지만 참아. 10명까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왕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죄는 다윗의 손과 발을 묶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암논은 다윗의 허락을 받고 다말을 문병 오도록 했고 압살롬은 그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다윗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양털 깎는 행사를 할 테니까 왕자들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다말이 수치를 당한 지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또 허락한 그 행사에서 암논이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다시 또 고통을 받아요. 이 사단은 다윗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죄의 악순환 속에서 계속되는 고통이 더 심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얘기를 듣자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 입다가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서 이길 것 같지 않거든요. 어려운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돌아오는 길에 마중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제일 미련한 서원이에요. 그 자기에게 반가운 사람이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제물로 바친다는 서원을 하냐고. 정신이. 차라리 입을 맞춰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전쟁에 이겼네. 그래서 돌아오는데 누가 나와요? 무남 동료의 딸이 나오잖아요. 그때 입다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병에 걸립니다. 그때 이 신실한 욥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죠. 옷을 찢고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은 그러나 어리석은 존재인가요? 속수무책의 존재가 되었습니까? 불행은 그에게 승리를 선언하고 그 불행의 고리가 줄줄이 달려서 그는 이제 헤어날 수가 없습니까? 암논은 죽고 압살롬은 쫓겨가고 3년 동안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죽이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윗은 외로웠습니다. 그는 무너져버려야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고요? 이 이야기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나단을 준비시켜서 그에게 가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선고하는데 그가
의인이 아니라면 죄의 선고가 내리면 그는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는 파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죄덕에서 죄를 그에게서 떼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는 심판이었어요. 죄를 죄덕에서 떼어내니까 그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죄는 죄 되었을 뿐입니다. 죄는 그 대가를 충분히 보여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약속하신 자의 생명과 삶을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간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간구는 응답되었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주님을 주실 거라는 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단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 체면에 자기 사람이 그런 죄를 범했으면 에이 일벌 백개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국은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14장에 있는 요 이야기입니다. 요압은 다윗 휘하에 있는 장군이고요. 오른팔인데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나중에 제거를 당하는데 그 요압이, 다윗이 지금 마음이 심란하고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한 지혜로운 여인, 말 잘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고용해서 다윗을 위로해 주려고 가서 이야기를 하나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요압의 얘기나 그 여인이 지어낸 얘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그가 그릇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발걸음을 돌이켜 놓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마지막 제목 돌아오게 하라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야기를 하나 꾸며가지고 마치 인형극을 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다윗이 모르죠. 이야기가 진짜인 줄 아는 거죠.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서로 다투고 들판에 나가서 다투다가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죽이고서 괴롭고 죄의식에 도망친 거예요. 그것을 동네 사람들이, 그 부족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 부족 사람들이 모두 다 분노하면서 이 살해자를 찾아서 우리가 법을 심판하자. 그래서 그 엄마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인 살해자를 찾아내라. 우리가 그를 죽여서 씨를 말리게 하겠다. 분노하면서 위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극인데 그런데 그 아들은 죽었어요. 살해당한 아들은 죽었고 그리고 살해한 아들도 또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살해한 아들이 누군가 봤더니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그러면서 왕이여 차비를 베푸소서, 선과 악을 구별해 주소서, 죽은 자는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자도 죽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불행해집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불행해질 거라고요. 그 얘기를 다윗이 듣는 순간 다윗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재판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내게 데려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요단강 양쪽에 도피성을 여섯 개를 만들어서 죄를 지은 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에는 그래서 용서와 돌아옴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스무스, 1500년대에 만들어진 요리문답인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1항, 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항에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아멘.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이야기. 어떻게 씻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자유케 되는가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간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불행의 악순환의 관점을 돌려놓으라, 구원의 관점으로 돌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여자의 이야기일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욥을 찾아온 신비의 인물 엘리후와 같습니다. 다윗을 설득했던 아비가엘과 같고 바울의 환상 속에 나타난 주의 사자와 같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암논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잡한 죄의 고리는 뭐에다가 힘을 얻고 있냐면 죽음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논의 죽음에 역시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암논을 위해서, 죽은 암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하죠? 할 수 있는 건 분노하는 거죠. 뭐를 하죠?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자기에게 의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불행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분노하죠?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대요. 누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돼요. 어떻게? 죽었는데, 지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사로잡아요? 그래서 죽음을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고 그리고 원한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음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내 백성을 내게 오게 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고 말합니다. 추방당한 자를 다시 돌려보내겠다. 남방 시내를 돌려보내는 것처럼 내 백성을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라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다윗이 여인의 감언 이설에 빠져서 압살롬을 데려온 것은 잘못이래요.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를 돌아오라 부르시죠. 돌아오는 곳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국의 교회가 또 그 밖에 있는 영혼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에 앞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대표성을 가진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함께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세기 빛나는 복음의 시절을 겪었던 이 유럽이 그러나 복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라. 죄가 가져다 준 단단한 마음과 상처입은 마음 속에서는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빼앗긴 것과 상처를 묵상하면 불행의 고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두려움과 후회의 악순환을 깨트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미래를 지배해요. 미래를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후회는 과거를 지배해요. 그래서 과거를 전부 다 검은색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아니요, 은혜의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빛을 주셨어요. 그 빛이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미래를 다른 빛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크레딧으로 미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 중에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불행의 늪 속으로 끌고 가는 두려움과 후회 속에 가로놓으려는, 우리를 죄의식 속에 살게 하려는 원수 마귀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내 안에는 변함없는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안에 있을 것입니다. 밤과 아침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영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맑은 눈물과 그리고 솟아나는 기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집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작은 일터를 통해서도 생명이 살아나기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거두어서 그들에게 생명과 일거리와 삶을 주게 되기를,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늘 하나님의 품으로 coming home, 주님의 품에 돌아와 안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플랫폼이 되기를, 주님의 좋은 소식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 응답할까요? 우리 생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예. 뱀의 간계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유배당하는 자의 땅에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만 주님 앞에 확인해서 다시 올리십시다. 내가 빼앗긴 마음과 상처와 분노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같이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